아따 이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심지어 라인 따라서 다 파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더 이게 패널 라인은 아닌데 이게 지금 이쪽이 약간 티 나와 있거든요. 약간 양각 이쪽이 음각이죠. 양각 음각. 그래서 지금 이 라인 따라서 이게 지금 팠습니다. 와 삑사리 안 내고 팔라고 지금 초집중을 해가고 똥 살 뻔했습니다. 이거 아따 일단 뭐 잘 파졌거든요. 몸통 상체 외장 이제 파란색 남색 부분 진한 남색이죠. 이게 아트박스에는 거의 깜장색 느낌의 남색인데 지금 이거는 블루에다가 그냥 까만색을 섞어서 이만큼 조제를 했습니다. 비율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때려 부어 가지고 마찬가지 이런 색깔이 나왔거든요. 색깔 괜찮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건담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먹선을 넣죠. 이 지금 패널 라인들하고 다 보이죠. 먹선 작업을 하는데 이 지금 기본 바탕에 무광 도료를 올리면 먹선 작업이 안 됩니다. 무광 컨셉으로 할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이런 색깔에 무광을 뿌려버리면 그 무광을 뿌린 상태에서 패널 라인 작업을 하려고 이게 이제 찍어 넣죠. 에나멜을 묽게 희석시킨 거를. 그러면 무광 도료 같은 경우는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선 그 도료를 흡수해 버리거든요. 옆에 옆부분들이 이 라인에만 쫙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변이 찍어 보시면은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흡수를 해가지고 그 이 패널 라인 흡수 지저분해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지워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 무광 도료 자체가 벌써 그 에나멜을 흡수해 버려가지고 닦아도 안 지거든요. 그거 깨끗하게. 그래서 무광 컨셉을 하시더라도 본 도장은 반광이나 유광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선 작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데칼까지 다 하신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은 먹선 작업까지 하고 나서 무광 클리어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무광을 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무광 도료를 올린 상태에서 먹선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 번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담 그 칼라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반광입니다. 건담 칼라는 다 반광이죠. 그 점을 좀 조심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 부품인데 지금 회색 스페이스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흰색 뿌리는 김에 위에다 흰색을 한번 올려줍니다. 그래야 노란색 발색이 좋아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여기는 지금 패널 라인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지금 이 양각 음각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패널 라인들을 이 모양을 따라서 한 번씩 더 끄어주면 나중에 이제 입체 그 먹선 작업을 안 넣더라도 약간 입체감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이게
이제 외장 도색이 끝이 났고 먹선 넣고 조립하면 되거든요. 요거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저 밑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패널 라인 액센트, 이게 에나멜입니다. 에나멜 이 옆에 닦아내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옆에 안 묻게, 그래 일이 작죠. 괜히 굳이 막 득지득지 묻힐 필요는 없죠. 일부러 이 안에 다 파줬거든요. 제가 다시 그 안으로 쫙 타고 들어가죠. 지금 이 앞쪽은 먹선을 넣으면 이게 지금 닦아내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거든요. 먹선 뭐 굳이 일단은 요 뒤쪽 부분만 지저분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작업이든지 간에 깔끔하게 될 가능할 만한 작업만 손을 대면 되지, 굳이 손을 대서 지저분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해서 면봉에 에나멜 신내를 묻혀서 닦아주면 되죠. 너무 꽉 누르지 말고 그냥 슬슬 지나간다는 기분으로. 이 흰색에다가 먹선 넣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색상 차이가 워낙 대비가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옆에 그 면봉이 지나갔던 자리가 조금 시커멓게 티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 여기 이런 천에다가 딱 바짝 당겨 가지고 면을 딱 만들어서 윗부분을 살살 전체적으로 면을 닦아주면 좀 깨끗해집니다. And
분할을 부품 분할을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패널 라인처럼 자연스럽게 딱딱 부품 분할된 부분에 그게 생기죠. 아, 그런 게 간지가 억수 많이 납니다, 지금. 밑에 이거 지금 LED 유닛을 안 주셨네요. 안에 장착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 이거. 되게 없거든요. LED 이거 맸죠? 이거 LED 들어옵니까, 넌? LED 없죠, 이거? 일단 지금 거의 스트레이트 빌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그거죠. 도색 먹선 뭐 그게 답니다 지금. 근데도 상당히 이쁩니다. 와, 샤 움직이나. 깔끔하게 조립됐습니다. 멋지네요. 야.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의뢰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가격하고 이런 거를 상당히 솔직히 싸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했었거든요. 컨텐츠 겸해서 제가 뭐 계속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메일이 지금 정확히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그분들이 이제 모델러 분들이신데 지금 누구라고 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확하게 신분까지 다 밝히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메일이 와서. 근데 한 분은 뭐 저도 아는 분이고 아는 분이 뭐 안면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카페 활동하면서 이제 옛날에 한참 할 때 좀 잘 하시는 분 유명한 분 뭐 그런 분이라서 이름은 닉네임을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가격을 올리고 제가 싸게 하는 게 지금 이게 그런 모델러 이거를 지금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뢰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계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방해가 된 거죠. 제가 그런 가격에 해버리면 전체적인 그 의뢰를 받는 거에 대한 그 뭡니까? 그런 생각도 너무 낮아지고 이 작업하는 거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그 핵심이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그거는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제가 작업하시는 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동영상으로 보신 계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일 거거든요. 일이 상당히 많고 이게 힘들겠다는 거는 느껴지죠, 보시면은. 근데 보통 그 카페 활동이나 이런 데는 사진, 완성작 사진만 딸랑 몇 장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주 일 많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 느끼겠죠. 이걸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우습게 본다든지, 뭐, 그거 하면서 그런 돈을 받냐, 이런 식의 말은 저도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습게 볼 것 같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본인은 실력도 안 되고, 하는 그것도 안 되면서, 가격이 비싸니 뭐가 어떤 이런 토달하시는 분들은 일체적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해봐야 저도 뭐 스트레스는 받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 생각을 제가 못했거든요. 저는 뭐 취미 겸 뭐 돈 벌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업은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은 이게 생계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그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MG를 5만 원에 해드린다 이래버리면 그분들 보통 지금 시세가 어떠냐면, 아 시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 그 의뢰를 제대로 지금 업으로 하시거나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뢰를 받는 가격이 보통 MG킥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만 원 선입니다. 보통 킥 가격 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공임이죠. 뭐 도료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분 그 하시는 분이 하는 거고, 킷 가격을 제외하고 보통 하는 게 30에서 40이고 PG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비만. 보통 시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의뢰를 몇 개 받아갖고 했을 때도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8, 90, 보통 키트 가격의 4배에서 5배 정도 보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은뜻 단편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 만들면서 30만원, 100만원 받는다. 와, 비싸다. 돈 많이 벌겠다. 그게 아니죠. 그건 다 아시죠? PG 하나 잡으면 한 달에서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당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도로비 빼고 이런 잡다구리랑 들어가는 그런 것들 뭐 빼고 하면은 순수, 그러니까 뭐 순수익이라 말하면 순수익이 최저시급도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도 이게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다. 그 제가 저는 지금 이번에 그때 뭐 5만원 뭐 싸게 뭐 PG 같은 경우 10몇만원 해가 도료비하고 대충 이런 소모품 비용만 되면 되겠다 싶어서 좀 생각이 짧아서 공개적으로 그걸 했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의뢰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의뢰 가격을 아마 대충 맞춰서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블로그에도 가격은 그냥 대략적인 가격은 다시 그 올려둘 거거든요. 하실 분이 있으면 그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너무 복잡한 킷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분간 PG나 뭐 이런 거 너무 일이 많고 지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들 뭐 흉상, 헤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건담이라 좀 간단하죠. 간단한 게 아니고 부품 수가 좀 작죠. 상대적으로 일은 좀 많아요. LED 들어가고 하면 막 일도 많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괜찮고 하여튼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이걸 끝나면 이 명품 킷을 다시 이걸 완성을 시키고 뭐 의뢰를 받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작업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의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거의 다른 분들 의뢰비 평균적인 의뢰비하고 같은 제 금액이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 점은 좀 지금 알아두시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